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2절 말씀 잘 읽었습니다. 같이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지만 여기 계시지 못해서 참 이렇게 적은 무리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있게 해주시고 열리는 마음 속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셔서 급족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을 감추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만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지금까지 미국에서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길, 또 우리의 집,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원래 제목은 그 시리즈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우리의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줄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2019년 11월 3일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달라스에 갔을 때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종탑이 뚝 솟았는데 영락교회라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그 종탑을 보자 오래전에 갔었던 서울의 영락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연천에서 군대장을 했는데 휴가차 집으로 오는 길에 서울에서 직장 사업하는 동생 하숙집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하숙집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영락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한경진 목사님 설교에 그렇게 은혜가 되고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서 그 주일날 영락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주일은 그 사역자, 교회 사역자 임직식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설교 본문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그 언약은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고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옛 언약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원해야 하는 겁니다. 옛 언약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있고 새 언약은 바벨론에서 나온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옛 언약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새 언약은 신약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애틀란타에 돌아와가지고 그 말씀을 조회하고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타협하여서 하는가 아니면 자원해서 하고 있는가. 그럼 이 시대에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말씀 사역인가? 전도하는 일인가? 섬기거나 봉사하는 일인가? 그래서 유대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 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를 많이 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까? 첫째,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들이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는 영이시며 신천지 이만희 같이 육신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처럼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처럼 늙거나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그분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 종교와 같이 어떤 고행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마음 문을 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열어주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초인종을 누른 사람이라면 들을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만 열어드리면 사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마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같은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임과 함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은 손님이 아니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인의 자리에 양보해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 즉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까지 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말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의사와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를 때입니다.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아들을 본제로 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순종 또한 그랬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백세에 낳은 아들을 본제로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에 대한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2장 5절에서 11절만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시라는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넌 내 보시다. 내 친구다.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만화의 왕으로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도 순종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순종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다음 말씀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버린 것은 그것도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나를 불러서 난 너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울이 먼저 부렸기 때문에.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남자, 여자, 노소 다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분쟁이 있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믿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일이 힘들지 않고 즐겁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12절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하심을 알 때 원망과 시기가 사라집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했다고 생각될 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물론 주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 없는 일은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은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나칠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와 십자가의 강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팔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이나 신앙생활 기간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강도의 믿음을 인정하셨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마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며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 자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유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낙심하거나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옮기거나 아예 교회와 신앙생활을 떠나는 경우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그러나 교회의 일은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